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아침의 고백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원수가 또 대적이 너무나 많은 이 한 신앙인이 이 표제어에 나오는 대로 표제어는 일종의 그 헌정과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때 썼다는 의미만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시편을 이렇게 대조시키기를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성경 속의 이야기를 연상하면서 이 시편을 보면 예, 이해가 잘 되고 또 감정이입이 잘 됩니다. 다윗도 대적이 많았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 또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있는 그건 세상의 열왕과 세상의 열방들에게 굉장한 거부감을 주었어요. 왕이면 우리와 같은 왕도를 따르면 되는 거지 너는 왜 특별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작은 목자인 그런 이상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 다윗에게는 대적이 많았고 안팎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내게는 대적이 왜 이리 많습니까? 대적에게 둘러싸이고 심지어는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고 도피하는 그런 도피의 길을 떠나야 됐죠. 그리고 그 가운데 첫날이 굉장히 고비였어요. 그렇죠. 쿠데타가 일어나면요. 첫날이 고비거든요. 거기에서 제거를 당하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 첫날을 무사히 보내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자기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단잠을 자기 때문에. 그 절대절명의 그 첫날의 고비에서 그는 단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영광, 내 머리를 드는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아침의 고백인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윗과 같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사는 삶에서 세상에서 질투와 그리고 경멸과 그리고 거슬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에워싸임을 당하고 우리는 항상 대적들에게 둘러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3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대적이 많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우리는 아침부터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두려움 가득 한번 아침에는 두려움이 많아서 그리고 근심과 생각이 많은 상태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서 어떻게인가 오늘 하루가 지나가겠지. 여러분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첫 단추가 바로 깨워져야 하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고백,
저녁에는 뭐라고요? 감사.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미가 일관되게 짜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3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1절과 2절에서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많이 있죠. 사막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동물의 왕국. 사파리. 동물의 왕국이 있죠. 저는 사파리가 무슨 동물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가로 250km, 세로 250km. 그냥 동물들이 많이 모여있는, 많이 거기서 서식하는 그곳이 사파리예요. 거기 가면 어떤 동물이 제일 많을까요? 안 가본 사람들에게 제가.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김재희 목사님. 어떤 동물이? 예? 오, 우리 짜지 않았죠? 동물의 왕국 보는 거 좋아했어요? 어릴 때. 지금도 잘할 것 같아. 네, 가면은요 사슴들이 많거든요. 이 발이 아주 가늘어가지고 갈 때 보면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하잖아요. 근데 짐승이 쫓거나 그러면 그 가는 발로 팍 해가지고 정신없이 달리는데 이 사슴에게는요 초식 동물이잖아요. 대적이 많아, 대적이 많아가지고. 노리는 맹수들이 많아요. 초식동물들 중에 얼룩말, 사슴 뭐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체격은 크지만 버팔로도 초식동물이죠. 그런데 노리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슴의 운명은 늘 풍전등화와 같은데 그래도 그들도 먹고 마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무리를 지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슴이 물을 마시려고 아침에 가가지고 늪지대 물로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마시려고 보는데 거울 같은 물에서 뭔가 통나무 같은 게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저 웬 통나무가 떠가나 하고 이렇게 먹으면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통나무가 갑자기 꽉 이러는데 보니까 입을 툭툭툭 사슴을 먹으려고 사슴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간신히 나무 밑으로 가가지고 나무 밑에서 쉬고 있으니까 아침빛이 쫙 비추는데 뭔가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고 이 그림자가 뭐지 하고 돌려서 보는 순간 검은 눈이 위에서 번쩍거리는데 치타가 위에서 우왕 내려오는 거죠. 우왕 또 사슴이 막 달아나가지고 가서 이제 초원 쪽으로 가서 사방을 볼 수 있는 초원에 가가지고 저쪽은 풀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큰 눈 하나가 깜빡 숨이 그러니까 우왕 사자. 사자가 아침밥을 먹으려고 전 속력으로 또 달려오니까 사슴 살려. 이제 더는 못 도망가, 더는 못 도망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보니까 사자가 쫓아오다가 사자는요 오래는 못 달려요.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데 오래는 못 달려요. 왜냐하면 사자는 이 땀을 안 흘립니다. 땀구멍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리는데 계속 달리면요 열이 올라가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어느 정도 뛰다가 열 받으면 쉬어야 돼요. 사슴한테는 도망가는 게 장땡이야. 사슴은 또 도망갈 때 이리 가다가 이리 가다가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막 사자는 가다가 막 브레이크 받고 또 막 이렇게 가는데 사슴이 지그재그로 막 달아나면 결국은 포기해요. 사자도
그럼 이제 땀 식혀야 돼요. 열을 식혀야지만 아, 땀이 안 나죠. 열을 식혀야 돼. 그래 그늘 아래 가서 이제 열을 또 식히는 거예요. 사자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한데 그래도 사슴이 더 불쌍하죠. 사슴이 그렇게 막 달아나다가 오늘 왜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진하고 있는데 누가 고개를 45도로 이렇게 하고 헤 웃고 있어요. 아 그래 이제는 좀 친구가 나타나나 보다 하고 가만히 보니까 하이에나야. 하이에나는 웃는 얼굴이거든요. 네?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헤 아유 왜 하이에나 옆에 보니까 또 웃고 있어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뒤에도 하이에나가 웃고 있어요. 죽었구나. 그러면서 사슴이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우리 이번에 제자반 시작하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이제 함께 나눔은 시작했어요. 자매님 한 사람이 직장에서 큐티책을 책상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동료들도 그런데 상사들도 지나가면서 꼭 한마디 한대요. 그거 왜 날마다 보는데? 그래서 대답한대요. 제가 살려고요. 속으로는 당신 때문인 줄 모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나눔 속에 보고 예, 웃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겪는 문제이죠. 우리들의 대적이 왜 그리 많은지요. 예. 직장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예.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의 사슴처럼 가만 놔두지 않는 대적들이 사방에서 애워 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도피의 길을 떠났습니다. 첫날 밤이 고비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와 가까이 있던 이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면서 칼을 뽑는 거예요. 심의는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빈정대고 조롱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요. 이제 아픈 걸. 너는 하나님은 너의 기업인데 네 기업이 너를 떠났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더 뼈아프고 쓰라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뭐가 조금 잘못되고 실패하면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여 그걸 누가 조롱할까 봐 실패할 것도 두려운데 실패에 대해서 내 믿음 가지고 누가 조롱할까 믿음 없는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성공할 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대적이 왜 그렇게 많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을 똑같이 가도 우리가 그럭저럭 잘 되고 그럭저럭 세상 속에서 다 인정을 받아버리면 누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 하겠습니까? 누가 아침에 되지도 않은 큐티책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길을 삼으려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메일만 열어봐도 열을 일이 수도 없이 많고요. 유튜브만 열어도 뭐 땅끝 부부로부터 해가지고 그죠? 예. 아침 건강하게 하는 법, 아침 숨 쉬는 법부터 해가지고 온갖 얘기들이 나오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삶의 중심을 잡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뜻대로 안 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그 생명의 원천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저는 시편의 말씀들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이 시편 3편에서는 이 3절 너무나 사랑합니다. 기도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기도해서 여러분 많이 사용했어요. 저는 이건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방언 은사 받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방언 기도하면 저절로 병이 낫거나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해보신 분은 다 아시지만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로마서 8장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성령의 기도를 심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 받으면 처음에 오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처음에는 내 사정하고 잘 만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내 사정이라는 게 사실 기도로 올려 드리려다 보면요 별게 없어, 그죠? 하나님, 내 마음이 잘 모르겠어, 그죠? 그냥 묵직하고 심란하고 뭔가 우울하고 근데 그걸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어떻게 봐? 근데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냥 이 명치 끝이 답답하고요. 아니면 걱정이 되는데, 마음이 심란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 기도를 어떻게 오래 해요? 못하지. 네. 그리고 또 누구를 해요? 주인이, 애준이, 공부 잘하게 해주셔. 말도 잘 듣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네, 기도할 때 여러분 옆에서 누가 방언이 아니고 그냥 기도할 때 한번 잘 기울여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나 논리가 좀 논리가 안 맞는데 지금 한 얘기 계속하고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주여 하다가 좀 피곤해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순식구들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순식구 그냥 막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시편에는 특히 두 마디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두 마디의 기도가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들을 여러분이 나의 기도로 삼으시고 시편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나아가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기도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나를 에워싼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이기는지 기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의 기도로 받아들이면요 그 기도가 내 삶을 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체국에 가서 소포나 택배를 보내거나 그렇게 되면 정해진 양식 있잖아요. 네? 보내기 위한 그런 포장 용기나 정해진 틀이 있잖아요. 거기다 넣으면은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기도 제목을 택배로 보내는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도 귀한 은사이지만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것은 새 방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이 그에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저는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이라는 선물은 위엄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모습이 내 안에 담겨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변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존귀하게 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위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단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머리를 드신다는 것은 법정에서 피고가 죄인이 머리를 숙이고 부복해 있거든요. 그런데 재판장이 가가지고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무죄를 선언할 때 그 사람의 머리를 들어서 다시 세워줘요. 그게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표가 되는 거예요. 내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내 죄를 내게서 분리시키고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 상속자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Created Son에서 Begotten Son으로 창조된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입양된 양자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 영광, 내 머리를 두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서 그것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위엄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 주시고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새벽에 그와 같은 힘을 하나님께 받고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광과 위엄이 회복되면요, 바로 따라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지혜예요, 지혜. 그렇죠? 예. 지혜와 영감이 바로 따라옵니다. 두려움의 꾀가 아니라, 어디서 도망갈 꾀가 아니라 바른 지혜가 우리 안에 따라오는 거예요. 통찰력이, 분별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엄이 있는 왕은 반드시 지혜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옆에다 모사를 둬야 돼요. 그런데 그 모사들이 간악해서 왕의 마음과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망조가 드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인터넷 뒤져요. 몸이 어디 아픈 것 같으면 다 인터넷 뒤지니까 정말 백가쟁명, 백가지 소리가 다 있잖아요. 예? 자다가 살이 빠진다는 한의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온갖 얘기가 다 맴도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 뉴스들을 많이 보신다는데 한 달에 한 번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시고요. 너무 그 어조가 부정적이고 뭐 교회 비판한다는 것 그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어떨 때는 한국이 참 좋아지는구나. 굉장히 한국 사회가 정말 정보가 좋고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한 번씩들은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세속화되어가는 사회가 너무 부정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꾸 마음들의 중심이 흐트러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지혜와 바른 영감과 바른 통찰력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선물과 하나님 주시는 위엄과 존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 지혜를 얻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 군대에 둘러싸여서도 단잠을 자는 바로 그와 같은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만인이라고 하는 건 실제 천만인이 아니라 이게 많다는 것의 복수형입니다. 천만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허장성세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니 주님은 내 안에서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주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멘탈 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슴 얘기로 돌아가면 사슴은 어떻게 됐을까요? 웃고 있는 하이에나에게 둘러싸여서 아주 사고 지저분한 하이에나 말이죠. 먹이를 죽이기 위해서라면요 가장 치사한 약점도 서슴없이 공략하는 하이에나가 이 사슴을 둘러싸서 웃고 있어요. 죽었구나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폭김 소리가 씩씩 들렸어요. 거기다 또 사자까지 왔나 봤더니 동료 초식동물인 버팔로 떼가 나타났어요. 뿔을 탁 데리고 하이에나에게 하이에나가 슬슬 도망가요. 버팔로 떼가 사슴을 둘러싸고 시냇가로 쫙 가가지고 물맥이어서 그래가지고 사슴 그 부모한테로 쫙 가서 인도를 해주는 나의 구원 버팔로 프랑크푸르트의 식당 이름이 버팔로인데 여러분 이 기도자의 슬픔은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예수와 이 구원이라는 히브리어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행복의 주관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라카,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목마른 어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할 때에 그에게 안전한 물가와 그리고 푸른 풀밭을 허용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약속합니다. 승리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 이기는 거예요. 전투에서 이기는 거고요. 적을 꼼짝 못하게 묶어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의 승리, 마귀에게 대적해서 승리할 때 마귀를 결박해놓는다 그랬어요. 결박해놓는다. 그죠? 여러분, 원수는 결박해놓아야 힘을 못 쓰지. 그냥 풀어놓고 그냥 네가 이길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적을 결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또 이 승리는 법정적인 승리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재판장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승리해야 우리가 떳떳한 거예요. 그렇죠? 재판장이 우리를 의롭다 해서 justify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선언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최혁준 집사님 저기 앉아있는데 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다가 예, 회복됐어요. 의사가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뭐 회복된 거예요. 근데 뭐 세상에서 그런 소문이 돌아다니는데 회복이 안 됐을지도 몰라. 아, 그렇죠. 그렇죠. 안 됐을지도 모르는 세상이 많죠.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다 알 수 있죠. 예. 그러나 의사가 확인해 줬으면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간염이 항체가 형성됐어요. 봤어요? 봤어? 아니야. 안 됐을지도 몰라. 의사가 항체 형성됐어요.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법원에서 판사가 당신은 무죄로 확인됐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거 다 나 무죄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영광을 회복시키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오늘 기도자는 이 사실을 가지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대적들이 나를 진치고 둘러싸지만 그러나 이는 내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의뢰하는지 알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나의 지혜, 나의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주님이시라.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리라. 전국에 승리하리라.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법적으로 승리하고 실질적으로 승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승리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서 애워쌈을 당하고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줄 믿어요.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의 교회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아침에는 고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하지 말고 이메일 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 내 영광 내 머리를 드는 주님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나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고백해보세요. 특새 3주 동안 그리고 60일 동안 아침마다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뭐가 엄청 잘못된 분 저한테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실험 좀 해보게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